요거는 항아리 같은 거에 전복장이 이렇게. 아, 진짜 전복 좋아하시네. 전복 엄청 좋아합니다. 전복장 처음 보는데? 아, 이 복분자. 약간 이제 남성 기력에 또 좋고. 그렇죠. 되게, 되게 좋습니다. 예, 예. 하여튼, 남자에 좋다는 건 다 먹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엄청 너 따라 하는 거잖아. 너 따라 하는 거잖아, 아마. 아, 저는 먹습니다. 예, 예. 네, 남자에 좋다는 건 무조건 먹습니다. 좀 기력을 좀 이렇게 회복하는. 네,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. 네. 아, 또 이럴 때 또 자칫 셋째 이렇게 또 생길 수도 있는. 아, 부정은 안 하네요. 아이고. 얘기를 안 하시고 누가 계세요? 표정으로 다 이야기가 되는데. 표정으로 네. 셋째 뭐 부정은 아니고 생기면 뭐 네. 네네. 아내분도 동의하시는 부분입니까 이거는? 아니요. 아내는 더 이상 안 되고. 자, 그리고 아 이거 야채 실인 것 같습니다. 토마토, 무, 파프리카, 오렌지, 파 있고요. 뭐 많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감독님이 보니까 과일이 별로 없잖아요. 네.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. 아 그러네. 아 그러네. 과일을 안 좋아하세요. 아 과일이 없네요. 네. 그 저 단맛이 별로. 아니요. 다른 이유가 있어요. 왜요, 왜요? 부산에서 최영수 감독님 어머니가 과일 장사를 했었거든요. 아~ 과일을 예전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. 지금 이제 과일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. 아, 네.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. 네, 어머나, 어머나. 참 기억 잘하네. 네,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죠. 예, 예, 예. 네. 자, 이쪽 냉동실로 갑니다. 냉동실 견과류 같은 거. 딸 좋아하는 거 다 나오죠, 이제 뭐. 그러네요. 네네. 자, 그리고 고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냉동실의 고기. 요거는 돼지고기 같은데? 돼지고기죠. 돼지고기를 좋아하십니다. 아, 삼겹살 좋아하시고. 네, 삼겹살이 양으로도 제일 많이 있는 것 같고요. 저 뒤에도 또 있네요. 네네. 자, 밑으로 내려가보면, 아, 여기는 저 해산물 칸. 아, 바다네, 해산, 바다. 어우, 해산물 네. 엄청 많으시네. 아, 진짜 전복 좋아하시네요. 좋아하시네. 네. 전복 사이즈 봐봐요. 아마 그 해산물 중에 전복을 제일 좋아하시죠? 네. 네. 아, 며칠 전에 또 저한테 전복을 또 보내셨더라고. 아, 예, 예. 그 마음을 좀 알아라죠. 그 마음을 마 좀 알아라, 마. 야, 나 진짜 할 얘기 많은데 지금 일방적으로 다 하고 있다. 일단 저 진짜 카메라 끄고 얘기하자.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내가 진짜 꾹꾹 참고 너 안정하이 너 진짜 너. 그 마음을 좀 알아라 좀.